구도심의 동네 지킴이자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 관리소가 호평 속에 시범 운영 중인데요.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전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의정부 일동에 위치한 행복마을 관리소.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동네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. 당뇨 검사 한 번 하려도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. 병원에 가면 돈 줘야지. 걸어가야지 다리 아픈데. 가까운 데서 하니까 좋죠.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동네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물론 직접 동네 곳곳을 누비며 간단한 집수리와 순찰, 환경정화 활동을 펼칩니다. 이런 사소하고 정말 필요한 일은 또 손이 미치지 못하거든요.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촘촘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행복마을 관리소가 현재 경기도 내 5곳이 있는데요. 이용자의 92.9%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힘입어 경기도는 올 하반기 17곳까지 늘립니다. 도내 21개 신청 지역 중 현지 실사를 거쳐 고양과 부천, 평택, 광주 등 12개소가 선정됐습니다.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 취약 지역으로 복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. 행복마을 관리소가 17곳으로 늘어나면 복지 서비스가 더 촘촘해지는 것과 더불어 한 곳당 10명씩 총 170명의 공공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. 이 행복마을 관리소가 이렇게 많이 그 설치가 돼서 도민들이한테 더 친절하고 그 행정이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경기도는 내년까지 도 전역에 행복마을 관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